반갑습니다. 오연우입니다 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어, 제가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덴마크를 가기 시작했고 어, 지난 8년 동안 23번 이상 덴마크를 간 이유가 아,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행복한 개인,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나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갔던 거거든요. 갔더니 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철학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과 건축 이것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가치,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과 건축과 사람과 가치가 어떻게 서로 어울러져가지고 덴마크라는 행복 사회를 만들었나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그 덴마크에 뭐자 가보진 안 하실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지도에서 보이잖아요. 이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55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 조사, 유엔이 행복 지수 조사를 할 때마다 늘 1, 2 위를 다투고 있어요. 요새는. 핀란드랑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는 행복 사회를 만들었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 덴마크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은 뭔가요? 우리 사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건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막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많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죠. 경제성장 엄청나잖아요.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세계 20위 안에 이미 든지 오래잖아요. 예, 우리 도시를 되돌아보면 막 새로운 아파트 치솟고 있고, 골목마다 예쁜 커피숍들이 있고, 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BTS 있죠? 오징어 게임 막전 세계를 제피한다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우리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사인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자,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출산율이죠.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잖아요. 출산율이 늘지 않고 있어요. 어, 작년은 0.837까지 떨어졌네요. 뭐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스라엘은 3.0 지금 그래프 보잖아요. 어, 이건 좀 독특하니까 제껴놓고 평균 OECD 평균을 보면 1.6이에요.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덴마크는 1.7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 지난해 0. 837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 출산율, 이 출산율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매우 걱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인을 이 출산율이 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주저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사인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도, 그래서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율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2013년에 처음 덴마크에 갔는데, 덴마크 뿐만 아니라 그옆 나라들, 북유럽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 보잖아요. 이게 북유럽입니다. 맨 밑에가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네 개의 나라잖아요. 뭐 네개 나라의 국기가 그려져 있죠. 지도에. 어 어때요? 국기가 되게 비슷하죠. 십자가에 비슷한 모양이에요. 색깔만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철학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네개 나라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봤는데, 행복지수가 다 높아요. 유엔이 행복지수 조사를 할 때마다 이네개 나라들이 다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자, 지금 표 보이잖아요. 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핀란드가 1등 했네요. 덴마크.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덴마크는 2등을 했고, 6위가 노르웨이, 7위가 스웨덴. 다 이렇게 10위 안에 든단 말이죠. 또 우리는 62위, 대한민국 62위 했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 규모로는 거의 10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데 행복 지수에 있어서도 행복한 도시 공동체에 있어서도 10위 안에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자, 이 사진은 제가 2013년에 첫 번째, 두 번째 덴마크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막 차를 몰고 어, 이 지도에 보이듯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어떤 때는 열흘 동안 무려 1,500km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도에 지금 그려진 선들이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닌 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모저모 이 사회는 왜 행복하다고 하지? 쫙 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월달에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카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 이 카퍼레이드 트럭에 타고 젊은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뭔가라고 했더니 그게 뭐였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의 졸업식이더라고요. 어, 이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면 에, 교내 졸업식 이 끝나면 전부 한 반에 한 대씩 트럭을 임대해 가지고 트럭에 타서. 카퍼레, 카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일반 25명이 타 있으면 모두 다 졸업식 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학 간 친구는 3, 40%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즉, 대학에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모두가 즐겁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게 되게 상징적이더라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25명 자기반 친구들 모든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더라고요. 가정 방문. 그래서 그 집의 엄마 아빠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당신 자식 때문에 교실에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누구나 모든 아이의 집을 가정 방문하고 그 부모랑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졸업식을 축하한다. 이게 도시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 코펜하겐과 덴마크를 쭉 제가 취재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 핵심에. 그 사이에 중심철학이 있더라고요. 중심철학 이건 뭐예요? 시장에서도 통하고, 교실에서도 통하고, 국회에서도 통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통하는 그 무엇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 덴마크의 구석구석을 가봤더니 이들의 중심철학은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게 그 사이의 중심철학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조사를 봤더니.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런 조사가 나온 첫 번째 조사가 40년 전이에요. 40년 약.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지난 40년 동안 이 행복한 사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다음 세대에게 막 전해지고 싶잖아요. 네, 그 비결을 찾고 찾고 찾았더니 그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거 여기에 있더라고요. 즉 도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들 행복 사회를 만드는 주체들이잖아요. 이 시민이 어떤 힘을 가지면 좋을까? 그 힘을 유천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 과정에서 심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힘을 심어주길래 이들이행복가를쭉 연구해보고 취재해본 결과, 네 가지를 딱 추렸어요. 네 가지.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네 가지. 첫 번째가 자기주도성.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얼싸달서막 대세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 세 번째가 협력의 기쁨. 각자 도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협력. 그 협력을 하면서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것. 아, 그랬더니 참 좋네. 이 기쁨을 느리는 거. 이걸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생에 대한 낙관이죠. 그래, 인생은 살만하구나. 그리고 인생은 내내 성장하구나. 자, 지금 여기에 정리한 네 가지. 딱 이걸 깊게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 자기 주도성이죠. 이게 행복의 원천 같아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야,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코펜하겐에 외곽에 있는 숲 유천에 갔을 때예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꿈틀 비행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독자들을 모시고 숲 유치원에 이렇게 가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스토클롬스케이브라는숲 유치원인데요. 저는 이 유치원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의 막 일곱 번, 여덟 번간것 같아요. 제일 그, 야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숲의 규모가 무려 삼천평. <laughs> 유치원생이 한 5, 60명 되는데 삼천평이라 해요. 3천평 숲이. 근데 에, 이 공간이요 바운드리가 없더라고요 담장이 없어. 에,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곳 저곳에서 놀고 있는 그런 장면. 지금 이 사진은 뭐예요? 막 닭이랑 놀고 있잖아요, 닭이랑. 에, 그다음에 에, 이 밑에 보면 막그 나무 자른 거 그냥 넘어진 거 그대로 방치해놨죠. 이거왜 이렇게 위험한데 방치해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보고. 위험도 당해보고 위험을 극복해보고 이런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또 사과를 따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애는 닭이랑 놀고 있고, 어떤 애는 사과 따고 있고,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유치원에.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침에 얘네들이 10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에 갈 때까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선생님은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사과를 따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야 되는 철이 되면 사과 따서 주스 만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즉, 이 나이 때는 내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뭔가 스스로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리 유치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다 해놓고 밖에 나가려면, 어이 무서워. 가지마, 가지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약20% 정도가 이렇게 숲 유치원이에요.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거죠. 어, 우리 요즘 아이들 중에 벌레 무서운 아이들 많아요. 오, 20, 30대 중에서도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사진은 뭐예요? 아이들이 벌레랑 되게 친숙해지는 거예요. 벌레 세계에 대해서 같이 이숲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겨울에, 우리는 막 춥다고 실내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마음껏, 그러니까 뭐 겨울과 봄과 여름에 그런 구분이 없이 애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초등학교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 보면서 오 이거 초등학교 같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초등학교 원래 과연 이랬는데 아 초등학교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우리는 주로 막 네모 잽이잖아요. 예, 상자 모양으로. 근데 이런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학생들에게 말랑말랑한 사고를. 이렇게 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실은 뭐냐면은어 교장 선생님 방에요. 교장 선생님 방에 에, 유리인데 이 학교 초등학교인데 가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차한잔 마시고 있는데 예 유리를 이렇게 봤더니 벽 벽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막 수많은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에, 자기 아이들이 와 가지고 교장 선생님 방에 이렇게 낙서를 했대요 이게 외래 스타트 초등학교인데 저는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뭔가 규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나이 때 애들이 마음껏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제공해 주는구나. 근데 낙서 관련해서 다음 사제를 보면 더 놀랄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 학교가 온통 벽에 낙서 투성이죠. 근데 이 학교는 대프리 고등학교라는 건데 이 학교의 시설들, 이렇게 보면 교실이든 어디든 수많은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정체성이 낙서예요. 자기가 저지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한눈 팔지 마,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마음껏 낙서를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낙서를 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 막, 낙서지마 그랬는데 낙서를 너무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한 아이는 뭐가 돼요? 문제야가 되죠. 그래서 찍히고 교사 선생님한테 막 불려가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낙서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낙서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학생들끼리막 나누고 이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신흥 유튜버인지도 아세요 혹시? 네. 소문이 났나요 안 났나요 거기까지 제가 지금 8개월째 유튜브 잠깐 해보고 있는데 주로 부모교육 자녀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제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캠페인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엄마 아빠들 대상으로 전국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절대 깨워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이렇게 캠페인 벌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지금 50만 명이 봤어요. 당신의 아이를 망치지 않으려면 아침에 이것 하나만 실천하세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생 때야 뭐 그렇다 치고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침에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85%나 됩니다. 네, 85%. 뭐 하루가 즐겁지 않아서, 하루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내 가슴을 설레이지 않아. 그래서인 것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부모가 늘 깨워주니까. 관성에 의해서.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상징적이잖아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내 힘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려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늘 챙겨줄 수도 있지만 놓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챙겨주고 안아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놓아주고 이것도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두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자기 주도성이 생긴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는 힘, 이게 생긴다는 거죠. 15%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걔네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스스로 일어나니? 85%는 엄마, 아빠가 깨워주는데 너는 왜 스스로 일어나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집은요, 우리 엄마가 나를 못 깨워줄 게 확실시 되니까 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집은요, 우리 엄마가 덜렁대요. 저는 우리 엄마를 못 믿어요. 7 시에 깨워주겠다 면서안 깨워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도 심어주고, 그렇지만, 우도,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공간적으로 좋은 곳들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도 숲 유치원 많습니다. 숲 유치원 많은데, 아이는 숲 유치원에 보내는데 늘 엄마가 챙겨줘.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공간과 가치와 철학이 함께 조화되면 좋겠죠. 예. 그리고 자기주도성을 심는다는 것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아이들을 젊은 어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예, 이 썸네일을 이렇게 제목을 정 했죠. 당신의 아이를 젊은 어른으로 대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간도 중요한데. 젊은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직접 겪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실천의 시간을 준다는 게 젊은 어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 키우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실천의 기회를 주고 있나? 계속 공부만 시키고 있나? 제가 대마켓 가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어디냐?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사회더라고요, 사회.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덴마크의 아이들은 오후 3시가 되면 학교 수업을 딱타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트타임 노동자가 돼 가지고 벽돌공도 해 보고 스시 집에서 알바도 해 보고 병원에서 근무도 해 보고 그러면서 사회를 알게 되고 내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어때요? 오후 3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80%가 학원에 가요. 학원 갔다 오면 밤 10시예요. 언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 뭐 학교를 예쁘게 만들고, 어디를 예쁘게, 이것도 있지만은, 내가,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서,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사회 속으로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 곧 아이들을 젊은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어른으로 대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자 여러분 진짜 충격적일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 보세요. 총리. 총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34살이잖아요. 맨 왼쪽 보세요. 교육부 장관 몇 살이에요? 32살이잖아요. 그다음에 재무장관도 32살, 내무장관은 34살이네. 이 핀란드의 내각이 이렇게 젊다는 거죠. 34살이 총리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34살이 총리가 되면 여러분 집에 혹시 34살 있으면 총리 시킬 만해요? 안 해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덴마크. 장관 20명 중에 무려 9명이 30대잖아요. 야, 산업부 장관 보세요. 33살이야. 국방부 장관, 왠지 막 50대 남성이 해야 될것 같은데, 38살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고 있잖아요. 20명의 내각 중에 30대가 무려 8명이나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를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레타 툰베르는만 17세 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됐어요. 지금 그레타 툰베르는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됐잖아요. 어, 매주 금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가지고 피켓 시위한 거예요. 어른들은 왜 실천하지 않는지. 어른들은 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스웨덴 전역이 움직였고 유럽의 고등학생들이 함께했고 전 세계가 움직였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들도 얘만큼 아마 잘 아는 친구 없을 걸요.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만 19세. 만약에 이 친구가 30대 초반이 되면 스웨덴의 환경부 장관 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만 잘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공간은 특정 공간을 잘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공간, 저 공간을 갈수 있는 자유, 거기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덴마크가 행복사회가 된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고등학생들이 오후 3시 이후에 내가 갈수 있는 현장으로 가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제일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덴마크 아이들, 고등학생들 표정을 보니까요. 유치원 때의 표정,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살아있더라고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힘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학창 시절 경험을 보면은 아씨 나도 좀 이렇게 좀 같이 끼고 하면 좋을 텐데 나는 왜안 되나 그러면서 상처받을 때 많죠 상처받을 때 여러분 학창 시절의 상처 중에 언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 저는 언제 상처를 받았냐면은 어 반대항 축구대. 초등학교 3학년때 반대항 축구대 해보고 싶은데 몸도 가늘지 축구도 못하지 그러니까 못낀 거죠. 그래도 해보려고 축구화를 탁 신고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너도 할 거니 그러더라고. 너도 해라가 아니라 너도 할 거니. <laughs> 그 다음에 예, 그 축구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맨날 잘하는 애들이 축구장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그공 찰만한 공간이 없어. 예. 잘하는 애들 그차찰때 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의 축구장 지금 화면에 보이죠? 아우. 이 축구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체육 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이 몇 개가 있냐면 34개 정도가 있 거예요. 34개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이 축구장의 사이즈가 다 달라. 네, 어떤 거는 막11대11 경기. 어떤 거는 7대7 경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아니죠. 이마크 사람들은 7대 7 경기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기장도 있냐면 2대 2경기할수 있는. 우리가 왜 축구 하려면 11명 11명이 다 짜야 지야 이게 정식 축구 경기가 되잖아요. 근데 야, 우리 축구하고 싶은데 친구가 몇명안 되네. 우리 6명밖에 안 되네. 에이, 축구 못 하겠다. 그럼 뭐뭐 뭐 하지? 아, 그냥 게임방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대 3 축구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경기장도 만들어 놓다. 야, 이런 거 보면서, 그죠? 내가 축구 못 하더라도, 못 끼더라도, 저 넓은 경기장에 가가지고 막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공간이 그렇게 보장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지 않아도 끼워주는 그런 철학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셀슈론 스포츠 스쿨인데 이른바 덴마크의 애프터 스쿨레 중에 하나예요. 애프터 스쿨레는 1년 동안 쉬었다가는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쉬었다가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가 대만에는 무려 2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표정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할수 있는 학교로 가. 예를 든다면 이 학교처럼, 나는 축구가 좋아. 그러면 축구 축구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쉬었다가는 그런 학교에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말이죠. 축구를 잘 해야만 이 학교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 못해도 나 축구 좀 즐겨보고 싶다. 앞으로 그러면 합격. 그랬더니 얘네들이랑 축구를 한번 해봤어요. 에, 잘한 애도 있지만 못한 애도 있더라고요. 못하는데 표정이 뭐 어때요? 매우 매우 당당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야, 이러면 참 좋겠구나.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간 속에서 구현되는 철학. 너 잘하지 않아도 끼어도 돼. 이 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도 축구 못 했다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 58세인데 어,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축구하는 시간이에요. 예. 근데 초등학교 때 축구가 두려웠는데 왜지금 축구를 좋아하게 될까요? 예. 이렇게 좋아하게 된지 지금 18년 됐어요. 마흔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왜 좋아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 축구팀 덕분이에요. 우리 교회 축구팀은 선수를 선수를 선발할 때 잘하는 순으로 선발하지 않아. 우리는 오후 예배 끝나고 운동장에 도착하는 순으로 선발. 탁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한다고 계속하지 않아. 25분 경과하면 선수를 전원 교체.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최소한은 1 시간 동안 땀을 뻘뻘, 아,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야. 우리가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그랬더니 못하는 사람도 오, 오, 오지 않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못하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서서히 실력도 늘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53세 때 우리 교회 주보에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냐면 득점왕 오연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축구가 무서웠는데 53세 득점왕이 된 거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공동체. 이 축구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공간과 철학의 조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는 부산 여고생의 독후감. 참 슬프죠?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린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참 슬픈 독후감이죠? 이 친구는 이 독후감을 쓰고 울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실 우리는 헌법 10조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 좋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다.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덴마크 공동체는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걔네들은 이미 4, 50년 동안 실천했기 때문에 행복 지수 1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덴마크를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었나? 중심 철학이라고 했죠. 내가 행복하려면 옆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 중심 철학. 그런데 그러한 철학이 구현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남과 덜 비교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서 이 대한민국 헌법 식조가 구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승자 10%에 주목하고 그들만 살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 10조를 우리 사회, 내 가정, 내 가슴에 심을 것인가? 우리가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만들려면 당연히 헌법 0조를 사회 구성원들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는 거는 덴마크의 감옥이에요. 제가 덴마크의 감옥도 가봤어요. 아, 행복 사회에 죄짓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그들을 또 어떻게 다시 살려나? 사실은 행복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 가지고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자기를 엄청 싫어하겠죠 얘네들이 그죠? 근데 가봤더니 감옥에서도 어 벌을 주는 것도 어,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은 다시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것인가 그 회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게, 나를 미워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봤더니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감옥이 그런 거 아니지만 덴마크의 감옥 중에 절반 정도가 감옥이 열려 있더라고요 감옥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 열려 있어 그래서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낮 시간에는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예,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밤 7시가 되면 감옥에 들어오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 사진은 한 감방에 감방, 예, 이분이 지금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예, 이 사진을 보더니 대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 기숙사 방보다 훨씬 좋다고. 아니, 감옥 방이 왜 이렇게 창문이 넓으면, 예, 무슨, 뭐, 원룸이야, 원룸. 아주 잘 구비된 원룸. 커피머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죠. 예. 근데, 이, 저 창이 그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창문 너머로 한번 봐봤어요. 어떤 풍경이구나. 이야, 창문을 탁, 내다봤더니, 바로 이 풍경이 나온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가 펼쳐져 있고, 하, 이 녹색의 나무가 있고, 마치 공원, 공원 같아. 그래서 궁금했어. 아니, 저 어린이 놀이터는 왜 만들었을까, 감옥에. 그랬더니, 그 관리 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죄수들을 면회하려고 가족들이 함께 올거 아닌가? 어린이와 함께. 그러면 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라. 아, 이렇게 해준다.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 옆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감옥에서까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공간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협력의 기본입니다. 예, 각자 도생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협력하는 것.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코펜하겐 시내의 정, 저, 저 광경이에요. 여러분 딱한 눈에 보면 어때요? 서울 시내랑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스카이라인이 보이죠. 스카이라인이. 자, 이 사회가 코페라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예, 아예 법으로 정했죠. 약 7층 정도의 높이 이상은 짓지 말자. 그랬더니 되게 평등해. 그렇죠? 예, 더 높게 가는 것은 교회 건물 정도? 그 다음에 특별히 허가된 호텔 정도가 더 높고 나머지는 다 평등해요. 이렇게 평등한 사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 협력했더니 우리가 하늘을 좋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죠. 그런데 덴마크가 행복 사회가 된 것은 이렇게 평등, 협력,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보장해 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함께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건물은 뭐냐면 대학 기숙사예요. 코펜하겐에 있는 대학 기숙사. 디에트겐이라는 기숙사인데 이거는 한 대학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코펜하겐에 있는 모든 대학생 중에 여기에 다올수 있는 건데 경쟁이 치열해요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왜냐 이 건물이 덴마크의 행복 철학을 제대로 구현한 건물이에요 자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면 안에 중정이 나옵니다 나무가 이렇게 다 심어져 있고 어, 건물 하나하나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멋있어, 건물에. 진짜 딱건물을 보면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들이 어떤 철학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요. 서로 연대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주자. 즉, 광장과 밀실을 함께 주자라는 철학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1층과 그다음에 이 건물 중에서 이 안쪽으로, 중중쪽으로 있는 공간은 다 연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 주방이 있다라든지, 공동 거실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 주방에서 어,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해 먹습니다. 자, 그렇게 아래층에는 다 이렇게 공동체 공간이고, 또 안쪽으로 보이는 것도 다 공동체 공동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 공동 주방에서 학생들이 서로 밥을 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함께만 있다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은 프라이버시 내 개인만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너츠 모양으로 돼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원룸들이에요. 그 원룸에서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안쪽을 쓰는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막 경쟁률이 5대1 정도 세대요. 누가 오냐. 우리 나라 같으면 아마 성적 볼것 같아요. 성적. 성적. 그런데 거기는 성적 보지 않고 에세이. 그다음에 친구의 추천. 자, 에세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세이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 마을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떤 기여를 할수 있나. 이게 에세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오면 얼마나 협력을 할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제가 덴마크가 행복사에 맞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도시공동체, 도시공동체 전에 농촌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농촌공동체는 어때요? 서로 막 밥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할때 함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농촌공동체가 그대로 도시공동체에 살아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도 보니까, 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룸도 나눠져 있고, 공간도 나눠져 있고, 하지만은, 막 옆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놀고, 어, 밥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덴마크가 해가 덜 들거든요. 해가. 북방에서 해가 덜 들는데, 어, 하루에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에, 하루에 오전 시간에 해가 드는 집이 있고, 오후 시간에 해가 드는 집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해드는 집을 옮겨 다지면서 파티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식 건물이긴 한데 옛날에 농촌 공동체의 정겨움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또 하나의 공동체 이 공간과 철학이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코펜하겐의 시립 도서관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 보면은 어, 1층에서 지금 바라본 광경인데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확 트여져 있죠. 확. 근데 이렇게 확 트여져 있고 동시에 내가 개인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또보장돼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밀실과 광장이 연결돼 있구나. 특히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또다 보여. 아, 3층에서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2층에서는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 도서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한 아파트 공동체예요. 어이 아파트의 공동체에 갔더니 놀라운 게 이들은 매일 저녁 함께 그 밥을 해 먹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아파트는 독특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 함께 저녁을 해먹는 그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 사이에서 친구들과 하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동네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 그걸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사진이 매우 상징적인데 이거는 어 연장류, 연장 각종 도구들 막 벤치 도라이 막 이렇게 망치 등등이 있는데 우리 각 개인이 이거 다 장만하려면 집집마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모든 게다 있어 요 여기에 그래서. 문만 열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필요한 거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아파트 공동체는 비록 모양은 아파트지만은 농촌 공동체랑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 아파트는 또 다른 아파트인데 도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건 협동조합 아파트입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이 날이 뭐냐면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대청소. 에 우리는 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냥 청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커피 한잔 마시고 구역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청소하더라고요. 근데 예, 재밌는 것은 애들까지, 애들까지 와가지고 자기 청소를 하면서 아,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네 번째가 인생은 살만해 이런 것을 이제 간직하는 거죠. 제가 그 덴마크에서 여러가지 교육기관을 돌아다녀 봤는데 그중에 아, 이게 상징적이다. 이래서 덴마크가 행복하네라고 느꼈던 게 인생학교입니다. 제가 인생학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덴마크 말로는 애프터스쿨레, 이게 청소년용이죠. 그다음에 어른용은 호이스쿨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개의 인생학교가 대체로 시골에 위치해 있어요. 자연 속에서. 그래서 매우 자연 친화적인 교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한 경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대마크는 그러면 경쟁이 없습니까? 경쟁이 조금 있어야지 잘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경쟁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나쁜 경쟁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경쟁이 있다. 나쁜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너무 명확해. 그 다음에 나쁜 경쟁은 협력을 안 해. 그런데 좋은 경쟁은 어때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지 않고 나가 이만큼 성장하면 친구도 이만큼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자 이런 체험을 본격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기숙생활하면서 하는 게 애프터 스쿨레 호이스쿨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학교들 방문해 보면 이야 여기 대학 캠퍼스 같은데 이야 정말 이 공간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공간이 가져다주는 창의성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제가 자주 갔던 한 애프터스쿨레 바흐네의 애프터스쿨레의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이 이렇게 시원해요 크게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밖에 자연이 훤히 내다보이는 이런 공간에서 매일 아침 같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여러분, 식당이 이렇게 워낙 식당 봤어요? 자연 속에서? 이런 식당에서 매일 밥 먹고 활동하고 그러면은, 아, 인생은 즐겁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보고, 야, 이게 행복사의 상징이구나. 공간도 좋지만 철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에 수입한 게 바로 꿈틀리 인생학교입니다. 6년 전에 이렇게 입학식을 했고요. 모내기도 해보고, 밥도 만들어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주도성,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 협력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1년짜리 과정을 만들었어요. 강화도에. 누가 오냐면,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애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놨더니, 어른들도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인생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 신안에 이제 어른용 인생 학교를 만들었어요. 섬마을 인생 학교. 사진 섬 이게 도초도요도초도 진짜 이쁘죠. 이 해변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모색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 기숙사입니다. 섬마을 인생 학교의 기숙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파도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하루를 다 생각하고 이런 거. 예, 우리 여러분들도 갈수 있어요. 예. 여기는 누가 가냐면은 어른들도 가고 가족 단위도 갑니다. 근데 우리 꿈틀린생학교는 2박, 아니 예, 1년 과정이잖아요. 기숙형. 근데 여기는 어른들이 막 1년 동안 모시니까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장 3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학교의 모토를 요약한 게이 하나의 나무 그림이에요. 위에 뭐가 세개이 가지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에 괜찮아.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는 사회 복지더라고요. 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무 밑에는 두 가지의 문장이 지금 흙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자, 우리가 덴마크를 배운 이유는 뭐예요? 덴마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해볼 것인가 잖아요. 근데 제가 23번이나 덴마크에 간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덴마크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농촌 공동체, 제 고향이 전남 곡성군 축곡면 정리인데, 그때 살면서... 제가 야 이건 참 좋네 가난하더라도 인생은 살만하네 이렇게 느꼈던 그 공동체 철학이 뭐였어요? 옆집 모내기하면 우리 다 가서 모내기 해주고 우리 집 모내기하면 또 우리 집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차별 없이 아이들끼리 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놀았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게임 한게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오면 비랑 놀고 눈이랑 눈이 오면 놀고 그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덴마크의 숲 유치원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더 좋은 게 옛날 우리 농촌 공동체였어요. 거기는 유치원도 없고 선생님도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놀이도 했고 우리 스스로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은 살만해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덴마크는 이렇게 좋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때 좋았던 그 무엇 이것을 그것과 많이 닮아 있구나. 아,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많이 잃어버렸는데, 쟤네들은 그걸 계속 유지했네? 야, 우리도 다시 복원하면 좋겠다. 시골에서 도시에서 이 행복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면 좋겠다. 요게 예,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덴마크가 저렇게 된 과정을 보니까 이미 완성된 사회에서 이미 풍족한데 저렇게 된게 아니더라고. 엄청난 한계. 한계 속에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특히 한계를 장점으로 만들어내면서 해가 안 뜨니까 뭐를, 뭐가 발달했어요? 덴마크는 해가 1년에 52일 밖에 안 뜨니까 조명 산업이 발달했어요. 실내 디자인이 발달하고 건축 산업이 발달했어요. 추우니까 에너지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장점으로 만들어낸 여러분도 개인이든, 그 다음에 단체든, 지역사회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한계를 신세한탄으로만 연결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가 덴마크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었다. 어떤 정치인, 어떤 기관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쫙 돼서 이렇게 된게 아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아래로부터 위로, 불불으로부터 절실함을 느낀 개인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해서 거기에서 바뀌고 그게 번지는 거. 처음에 한 교실이 바뀌고 한 학교가 바뀌고 옆 학교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간 것이 덴마크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저의 결론이 뭐냐.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자, 여기 써있죠. 내일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내일은 우리들의 오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하면 좋겠어요. 자, 아쉽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 이렇게 토막토막이 어디 실려있냐면 제 유튜브에 실려있어요. 오연의 꿈틀이 말, 거기 가면 80개의 영상이 있으니까 예, 추가로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연락하실 분은 여기 지금 이메일 있죠. 이 예, 이메일로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거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틀리 주민이라고 불러요. 함께 우리 꿈틀꿈틀거리면서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